First day? Yes. I'll take care of her. Thank you. You know, kindergarten is like the ocean. You don't want to turn your back on it. They're okay. Don't worry. Everything is under control. No. Monsters! They are doing it!용범아, 껍데기 주라. 오늘은 콜라겐으로 피부 미용 좀 해보자. 아이, 껍데기는 인계동 껍데기지. 춘천에도 인계동 껍데기집이 있지롱. 원래 수원 인계동에서 껍데기로 대박 나서 프랜차이즈로 성공한 맛집인데, 현재 전국에 150개 매장이 있는 껍데기 프랜차이즈라는 거. 아, 옛날 사람들은 껍데기를 돈 주고 왜 먹냐고 하지만 일단 먹어보면 그런 말 절대 안 나오지. 다 필요 없고 오늘 먹을 메뉴: 벌집 껍데기, 항정 껍데기, 불족발 껍데기, 꼬들살, 그리고 사이드 메뉴 김치 짜글이, 폭탄 계란찜. 오늘도 다 먹어주겠다. 레트로스러운 그릇과 깔끔한 밑반찬, 콩가루, 칠리소스, 카레가루, 소금을 취향별로 껍데기에 찍어서 먹으면 된다는 점. 먼저 벌집 껍데기부터. 에? 불판이에? 이건 또 뭐야? 껍데기를 눌러 눌러. 아, 소리 보소. 불쇼까지. 캬, 빨리 먹고 싶어요. 벌집에 벌이 날아오려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쁘게 잘라서 먹어볼까 하나. 껍데기에 카레가루를 묻혀서. 이야, 한번 씹으니까 없어지네. 녹네 녹아. 아니, 껍데기가 이래도 되니? 꼬들살도 같이 구워볼까 하나. 꼬들꼬들해서 꼬들살이래. 아니, 오겹살보다 담백하고 꼬들꼬들하고. 하, 식감 좋네. 좋아. 다음은 항정 껍데기. 항정살에 껍데기가 붙어있네. 항정살과 껍데기가 쫄깃쫄깃하고, 아우, 기름 쫄쫄. 아유, 맛있네, 맛있어. 불족발 껍데기는 조리해서 나왔으니 먹어볼까나. 뭐니? 어? 아니, 그리 맵지도 않고 달고 맵고 술안주로 딱이구만. 인계동 껍데기의 히트 메뉴, 폭탄이다. 피해라. 와, 계란찜 위에 화산처럼 불타오르네. 김치 짜구리도 이건 뭐 느끼함을 잡아주는 맛이고. 하, 오늘은 술안주로 딱인 껍데기 맛집이었습니다. 맛집 인정. 코로나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먹보감자는 춘천의 맛집 어디든 간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필수. 땡큐.